네, 폭염이 계속되면서 산업 현장의 재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친절한 법 오늘은 폭염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고 또 사업주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청년이 사망한 지 두 달이 돼 갑니다. 현재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6월이죠. 경기도 하남시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29살 A씨가 숨졌습니다. 이날 해당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약 33도에 달하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한 시간에 200개의 카트를 옮길 정도로 일이 많았고 휴식시간은 3시간마다 15분간 주어졌다고 합니다. 네. A씨가 일하던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외부로 열려있는 형태여서 햇빛에 노출되어 있었고 마트 측에서는 냉방비 절약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 에어컨과 실외 공기순환장치를 가동했는데요. 네. A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주차장 한쪽에서 일하다가 쉬던 중 쓰러졌고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숨진 원인은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고 하는데 현재 고용노동부가 업체에 대해서 작업환경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폭염 속에서 발생한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열발진 같은 온열 질환을 비롯해서 심혈관 등 만성 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해와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발병 전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3개월간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거나 아니면 업무가 가중되었다면 인정이 되는데요. 특히 교대제 업무라든가 작업 환경이 너무 춥거나 덥거나 시끄러울 경우 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는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2018년부터 지난 5년간 117건이 온열 질환으로 산재가 인정됐는데 그중 19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9년 동맥경화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현장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설 노동자 사건에서는 법원은 폭염은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고 A씨는 작업 당시에 선풍기와 에어컨이 없는 상황에서 폭염에 노출됐다면서 건설사가 유족에게 약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서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우리가 보통 산재를 신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요양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는데요. 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재해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있다면 똑같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이 들쑥날쑥할 수가 있고 또 일당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 임금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평균 임금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휴업수당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폭염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도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혹시 어떤 경우일까요? 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아니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2018년 대구지방법원은 폭염 경보가 발효된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서 사망한 사건에서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서 현장 작업점 온도 섭씨 42도 이상에서 피해자가 일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에게 징역 6월에 벌금 300만 원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고열 작업이라든가 폭염에 노출된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발생한 열사병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보안점도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 논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정부의 예방 지침이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가 않고 적용 대상도 물류센터 같은 폭염에 취약한 곳의 근로자라든가 택배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작업 중지 의무화를 뼈대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입법보다는 정부 행정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친절한 법 오늘은 폭염 속 산업재해와 예방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